지나나 이야기. 다리는 한 구울에게 찢겨 쓰러지게 되지만 눈 색깔이 변하면 카구네는 꺼내들어 구울을 죽이게 된다. 그 구울을 죽인 후 다리는 쓰러지고 그 쓰러진 걸 발견한 라테가 다리를 데려와 카페에 눕히게 되어 다리는 카페에 있는 분들께 적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여 카페의 일원이 된다. 그렇게 옥규는 다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면 끝이 난다. 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보면 알 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여전히 차가우시네. 가면집이에요? 가면 가게야. 여기는 왜... 전에 말했잖아. 우린 정체를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얼굴 정도는 가리기 위해 가면을 하나씩 무조건 들고 다녀. 아, 그런 거면 기억나요. 저번에 라테님께서 토끼 가면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를 데려왔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데? 그냥 평범한 거요. 평범한 거라... 대부분 본인에 맞는 스타일 원하는데 평범한 거 달라에는 처음 보네. 아, 얘 듣기로는 한쪽 눈만 빨개진댔어요. 그래? 그런 것 자체가 평범하지 못한데. 그럼... 이런 거 어때? 엄청 이뻐요! 마음에 드나 보네. 그럼 이걸로 챙겨가. 네? 그냥 가져가도 돼요? 구울들한텐 공짜야. 특히 카페에서 나온 너네라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멋있네. 그럼 슬슬 나가자. 네. 안녕히 계세요. 하하, 요즘 그런 일이 많긴 하죠. 우리 왔어. 빨리 왔네? 네. 오랜만이네? 뭐,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렸어. 저 노란 머리가 그... 맞아, 맞아. 반가워요. 후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가면은 이쁜 거 골랐어?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 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야! 설거지 좀 해라, 좀. 뭐야, 다 쌓여가지고 냄새가, 진짜. 할 때 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야기하느라 좀. 설거지 마르면 제가 할게요. 그래 줄래? 네. 너가 한다면. 저 친구, 열심히네.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내가 쉬지. 후니님. 근데 저분도 저희와 같은... 맞아. 예전에는 살아있는 인간들도 막 먹고 했는데 우리 만나고는 많이 바뀌셨어? 좋으신 분이네요. 그치? 오크도 잘 놀아주잖아. 커피 더 마실래?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네, 살짝 베인 거 말고는 괜찮은데 그릇이... 아유, 그릇은 괜찮아. 조심해야지. 피 좀 나네. 아이고. 야이, 그럴 수 있지. 설거지는 다 한 거야? 네. 수고했어. 상처는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러면 저 산책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그럼, 갔다 와. 상관없어? 근데 이 그릇 치우고 다녀올게요. 이건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네, 알겠습니다. 산책? 산책이면 너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좋은 데를 알고 있거든. 좋은 곳이요? 가자. 네.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오고. 네. 야, 옥규야.
여기인가요? 맞아.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들어와봐. 괜찮대도 그. 네. 절로 가면 되나요? 이쪽이야. 따라와. 네. 진짜 높네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꼭대기 층이야. 저기 창문 쪽 가가지고 쭉 한번 봐봐. 네. 진짜 이뻐요. 그치. 근데 더 이상은 찾기 힘들 것 같다. 네? 어찌나 피냄새를 맡고서부터 참기 힘들었는지. 너 인간이냐 구울이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맛만 있으면 되지. 일단 요리부터 해볼까? 이거 구울 맞아? 왜 이렇게 싱거워? 멈춰. 들켜버렸네. 이렇게 된 거 같이 먹자. 어때? 그럴까? 진짜? 라고 말할 줄 알았냐? 그때 덜 맞았구나.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더 맞자. 정신 언제 차릴래? 다른 애도 아니고 저 애는 이제 우리 가족이거든? 저번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던 녀석이 또 똑같은 짓을 하려 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짓을. 너 완전 멍청하구나. 멍청해? 무식하게 힘만 세선. 무식? 맞아.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이든 구울이든 고쳐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참에 죽자. 안 돼. 이런 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달아, 일어나. 달아?